하나의 음에는 하나의 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 그 가창 주파수라고 하죠. 우리가 도를 땅 하고 쳤을 때 우리 귀에 들리는 건 도만 들리지만 사실 울고 있는 배음? 거는 그 이외의 배음도 같이 있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그 악보가 많이 있지가 않고 또 카피를 많이 하지 않았을 때 뭔가 카피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니까 맞아. 잡았는데 알고 보니 5도 낮은 음 또는 5도 높은 음이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음도 아니고 5도 높은 음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어울려.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었는데 보니 실제로 그걸 치면서 배음이 좀 많이 생성이 되면 다른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쵸, 우리 맞아요. 귀에 잘안 들리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배음. 그래서 뭐 이제 배음이라는 어떤 개념을 조금 익히기 시작하면은 그런 주파수적인 접근을 하면서 이제 곡을 작업을 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러면서 악기별로 어떤 악기를 연주를 했을 때그 악기 사운드 특성상 배음이 굉장히 많은 악기들이 있고 배음이 별로 생성되지 않는 특성의 사운드들도 있고 그런데 아주 뭐 재밌는 뭐 그런 음악 이론의 세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걸 그쵸.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줄 길이를 2분의 1로 줄이면은 옥타브가 올라가고 맞아요. 뭐 3분의 2로 하면 3분의 1로 하면 5도, 4도 뭐 맞아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막 혼자서 막 나누기를 막 하면서 그줄 하나를 가지고 줄 길이를 몇 센치로 했을 때 도레미파솔라시를 만들 수 있는가 막 이런 걸 찾는단 말이지. 그래서 뭐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막 이렇게 하고 와.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길이에서 줄 절반 기타 줄 절반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1을 잡았을 때 그렇지. 이렇게 옥타브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길이에서 이제 이 길이에서 이 부분 그렇지. 네 3등분. 3분의 3등분을 해가지고 3분의 2 길이를 치게 되면 5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4등분을 해서 또 반을 쪼개서 이 길이를 그렇지. 치게 되면 이제 4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내가 하나 어떤 하나 음이 있어 이줄 길이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레를 만들고 싶어요. 레를 만들고 싶으면 이제 나 거기서 계산한 거지. 그 1미터짜리 줄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레를 만들고 싶으면 5도를 올리면 되잖아요. 5도 맞아요. 5도를 올리면은 도에서 소리 가니까 3분의 2 길이를 일단 먼저 3분의 2 길이로 계산을 해. 그러면 66.67cm가 되겠지? 그럼 거기서 5도를 또 올려. 거기 곱하기 3분의 1을 또 하는 거야. 그다음에 그렇지. 그거를 옥타브로 늘리면 그게 레가 맞아. 되겠지. 맞아. 이러면서 그걸 제가 한번 도레미파솔라시를 야. 다 계산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해본 적 있거든요. 다진 못했어요. 저는. 이게 집착적으로. 한 4도까지는 해본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현타 오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굳이 이거를 내가 왜 하고 있을까? 네, 오늘은 골드 패션 같이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깁슨을 하다가 오니까 갑자기 굉장히 앙증맞아 보이는 바디가 왔는데, 그리고 상당히 현대적이죠. 지금 바디 이제 쉐입 자체도 바디뿐만이 그렇고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이런 옵션들이 가지들이 디자인 옵션들이 특이한 부분이 많은데 이 골드 패션이라는 모델의 특징은 일단 모던 콘서트라는 바디 쉐입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콘서트 바디도 작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체구가 작으신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편인데 기본 콘서트 바디가 이게 좀 어깨가 좀더 직각으로 떨어집니다. 약간 네. 라운드 숄더 같은 이게 라운드 숄더 느낌이 그 약간 스퀘어 숄더 느낌으로 좀더툭 오고 떨어지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온 다음에 그 이렇게 나와요. 바디가 약간 원래는 조금 근데 얘는 여기서 더쑥 쑥 들어간 들어가죠. 안으로 느낌. 이렇게 쑥 들어가죠. 그래서 실제로 콘서트에서 약간 어깨를 약간 이렇게 둥글게 말아내리고 허리를 조금 더 잘록하게 짧게. 만든 그런 느낌으로 좀 다이어트를 좀한 콘서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면서 안 그래도 편한 연주감을 조금 더 끌어올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개 페이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맨날 금 시리즈를 가지고 뭐 금피육, 금피팔, 뭐 금오육, 금오팔 막 이러면서 그렇죠. 맨날 별명을 붙였었잖아요. 그래서 뭐금 골드 미니도 있었잖아요. 금소 뭐 그죠. 그리고 맞아요. 골드 엣지도 있었죠. 금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골드 패션이 나왔잖아요. 금열정. 금열정. 금열정입니다. 제일 금열정. 입부터. 금열정 쫙쫙 붙죠. 금열정. 네. 그래서 금열정은 이제 기존의 골드 시리즈를 전부 다 대표할 만한 플래그십 모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골드 시리즈가 김국선 선생님의 또 그렇죠. 어떤
그 영향도 굉장히 컸겠지만 사람들이 야 이거 되게 콜드 잘 나온 라인이구나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골드 시리즈를 만들었던 어떤 노하우들을 모아서 대작 모델을 하나 이번에 제대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에이지드 2 빈티지 다 합해서 토레파이드 사용한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AAA 그레이드를 엄청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솔리드 플레인 메이플 백핸사이드가 사용이 되어 있고 모던 콘서트라는 바디 쉐입을 만들었고 그리고 에랄벡스 하이엔드 기타에 어울리는 가장 좋은 픽업이라고 저희가 맨날 평가를 내렸던 에랄벡스 앤썸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베벨 컷어웨이 컷어웨이가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듯 위에만 살짝 깎았잖아요. 신기하죠? 예. 마치 저쪽 그 암레스트 쪽에서 쪽에. 보일 것만 같은 그런 디자인이 컷어웨이 쪽에 들어가 있어서 풀바디 같은 형태지만 컷어웨이의 편의성을 약간 올려주겠다. 음흠. 조금 더 들어가긴 하죠. 조금 더 편하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야광이 들어가 있고요. 어디에? 여기 야광이 진짜? 다 하세요. 야광이 들어갔대요. 여기 야광 한 번씩 꼭 봐줘야죠. 네. 한번 보세요. 맞아. 이거 봐야지. 야광입니다. 어, 진짜 야광이다. 네. 야광 들어가 있고 이거 UV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야광 잘 보이는데? UV 피니시가 상당히 이제 뭐 피니시 중에서 아주 좋은 피니시인데 UV 기계를 들여놔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공방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피니시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189만 원. 가격은 꽤 높은 편이죠. 레일은 차이나고요. 전장 104.5cm, 무게는 2.09kg, 두께는 102mm, 구프레 뒤뚤레는 76mm입니다. 모던 콘서트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토레파이드 솔리드 엥겔만 스프루스타 AAA 3A 그레이드의 솔리드 플레임드 메이플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측구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인딩까지 까맣게, 그리고 바인딩 사이에 또 자개 인레이 또 자글자글 들어가 있고요. 넥은 하드메이플 월넛 레인포스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디럭스 빈티지 골드 헤드머신 오픈 기어로 들어가 있고 금색의 블랙 버튼까지 아주 고급스러워요. 너트는 45mm, 지판은 에보니의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프리앰프 에라벡스 앤썸 그리고 브릿지 역시 에보니입니다. 브릿지 핀도 에보니고요. 사운드로 볼게요.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상당히 현대죠, 현대. 진짜 자글자글한 현대. 오. 이게 우리가 아까 배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그 하이 쪽에 배음이 상당히 많아서 맞아요.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냐면 레이크우드가 좀 떠오르네요. 아, 네, 맞네요. 네, 화사한 느낌의 레이크우드. 네. 아 깁슨 듣다 들으니까 진짜 세계관이 완전 다르네. 이게 진짜 세계관 그 나라가 달라요. 나라가 달라요. 다른 나라예요. 일단 미국이 다른 아니야 여기는. 이게 뭐 비유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버번 먹다가 사케 먹으러 온 것 같은 느낌. 전혀 다른 주종으로 네, 온 완전 느낌이에요. 완전 다른 느낌. 그죠. 깔끔하죠? 느낌이 뭐 그 광활한 어떤 평야에서 되게 아기자기하게 조경해 놓은 정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와 정말 그런 같은 느낌. 정말 제대로 다 이렇게 간격까지 맞춰가지고 다 갖춰놓은 간격까지 맞춰가지고 딱 그런 네. 그런 느낌이 딱 들죠. 자,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쁘다. 상큼해. 새내기의 사랑 노래 같은 거 얹어야 될 것 같아. 아 그러네요. 이런 거.
금요일에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뭐 그런 연애 이야기.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앰프가 오히려 좀 묵직한 무게감이 있네요. 살짝 잡아볼까요? 네, 앰프가 미드를 좀 빼볼게요. 미드를 살짝 뺄게요. 네. 미드를 살짝 빼고 뭐 하이는 안 줘도 되겠죠. 네. 충분히 있으니까. 어, 좋아요. 어우, 진짜 하이 쪽은 자글자글하네요. 사실 이런 사운드가 어쿠스틱에서 나오면, 특히 앰프 사운드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이렇게 소리가 알맹이 없이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잘 잡고 있어요, 그렇죠? 저 성공합니다. 네. 독하게 만들었네. 독하게 만들었어요. 대장이니까. 아, 저는 이거 한 주표 벌써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골드 시리즈의 대장 골드 패션 사운드. 좋습니다.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슬픔이란 찾아볼 수 없죠. 슬픔이 아예 없어요. 설렘만 느껴지죠. 설레, 그죠? 뭔가 이렇게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지금 보여지는 대로 특히나 또 메이플이기 때문에 그런 사운드가 좀 강한 게 아닌가. 곱게 자라서 구김살 없이 사는 딱 그 느낌이 나요. 그 느낌 딱 나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는 또 봄이니까 민들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민들레 느낌이 아니야. 온실 속의 화초 느낌이란 말이야. 아, 맞아. 드레피는 막 그런 들꽃 느낌이 아닌데. 맞아요. 네, 민들레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온실 속 민들레.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편 드릴게요. 네, 저는 이게 그 좀 생각이 났어요. 그 뭐랄까, 우리나라로 쳤을 때는 뭔가 해외 브랜드 자동차와 대결하기 위해서 그 제네시스, 뭐 G80, 뭐 G90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GV60. 그러니까 이게 대형차는 아니야. 대형차는 아니고 그렇다고 승용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큰데 날렵하게 빠져 있는 GV60 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차를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설명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명호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히 대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컨셉트카의 느낌도 좀 내주면서 좀 고급화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좀 노력을 한 그런 모델인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화사하고 슬픔이 없고 구김살 없이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먹으면서 잘 자란, 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골드스푼이라고 했습니다. 골드스푼. 네. 금수저의 삶을 산 기사. 네, 좋네요. 부럽네요. 그렇게 살고 싶다. 자, 좋아요. 스쿼드 한번 노려볼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4.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6, 평균 점수 75점 나왔습니다. 잘 나왔죠? 좋아요. 괜찮게 나왔습니다. 금 모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2022년도에 저희가 금피우, 금피팔 그 선생님 오셨을 때 이제 다시 하고 저희가 점수를 줬었을 때 금피우기 74, 금피팔이 76 이렇게 나왔거든요. 오늘 금열정이 75. 다 여기네요. 다 비슷비슷하죠. 네, 이 금은 전부 다 70점대 중반에 네.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성비 그 사운드가 지금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건 이 금피우과 금피팔은 사운드 가성비의 그 조합을 보면 2067 2518 2717 2718 이런 느낌인데 얘는 2914 2915 이런 맞아요. 식으로 사운드가 더 가고 가성비가 빠진 거죠. 요렇게 네. 네. 요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열정 같이 보셨고요. 콜트의 또 골드 시리즈의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골드 시리즈의 대장으로서 그 사랑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악기 모아서 돌아올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